이번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섯 명이 같이 하니까 저희는 좀 쉬려고요. 이번에 이제 팬텀싱어 1등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현수 형 솔로 무대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상을 받은 곡이죠? 그죠. 팬텀싱어로 유명해지기 전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그죠. 가스펠스타 시에서 우승을 대상을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받았죠? 그때 아니, 제가 많이. 코러스도 해주고 했었는데 오늘은 코러스 없이 혼자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렇죠. 그대로 찬입니다. MR에 보면 제 목소리도 뭐, 좀 나오고 처음에는 네, 제 목소리도 있습니다. 멋있게 잘해준다고 하는 그것은 조용히 놀리고 있어요. 지금 무대에서 저희는 내려가고요. 이제 특별히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짧게 보시고 그리고 찬양 한 곡 들으시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을
제가 사실 이 찬양으로 처음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봤던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가 절대 없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좋았기 때문에 또 팬텀싱어에서 또 우승이라, 정말 욕심도 없었고 정말 모두가 잘 되자, 그리고 좋은 노래 하자, 이런 심정으로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혀가 꼬이나요? 근데 이 찬양이 이렇게 좀 쉬워 보이는데, 아,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좀